포커스 50 부사의 형태와 쓰임.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부사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형태냐? 어떤 시에 ly를 붙인 형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부사가 하는 일은 어찌시, 그러니까 이름시 빼고 다 꾸민다. 어찌하다 동사 꾸민다. 어찌 어떤 형용사 꾸민다. 어찌 어찌 다른 부사도 꾸밀 수 있다. 오케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다. 근데 how는 부사일 때도 있고, how are you 할 때, I am fine 같이 의문 형용사일 때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정리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부사를 찾아 모두 밑줄을 그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끊어읽기를 통해서, 아, 이거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Aaron really enjoyed the party. 뭔 소리예요? Aaron이 뭐였대요? 정말로 즐겼대죠? 즐거운 시간 보냈대죠? 그렇죠? 무엇을? The party를. 그러면 Aaro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에 대한 대답이죠? Reall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enjoyed는 하다시고요. The part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The party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사는 뭐? Really죠. 그럼 really가 하는 일은 뭡니까? 정말로가 하는 일은 정말로 에린이야, 정말로 즐겼다야, 정말로 파티야. 그렇죠. 정말로 즐겼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뭐? 동사 수식이죠. 동사를 꾸며주고 있다. 됐습니까? 에린은 정말로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겼습니다. 그래서 really가 부사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The teacher suddenly came into the classroom. 오케이. 누가 뭐 했대요? 쌤이 갑자기 들어왔대죠. 그렇죠?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로 들어왔단 얘기죠. 그래서 the teacher는 문장의 주어죠. 후에 대한 대답. suddenly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 왜 이래.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suddenly가 부사겠죠. came은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into the room,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into the room, 어떤 질문, into the classroom,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into the classroom, 부사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suddenly하고 into the classroom이 부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suddenly가 하는 일은 갑자기 선생님이야, 갑자기 왔다야, 갑자기 교실로야. 그렇죠. 갑자기 왔다죠. suddenly가 하는 일은 came이라는 뭐를 꾸며주고 있다. suddenly는 동사를 수식하는 어찌하다죠. 어찌하다. 어찌 왔다? 갑자기 왔다. into the classroom도 부사인데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문장의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부사가 두 군데 있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he luckily bought the last ticket이죠. he luckily bought the last ticket. 누가 뭐 했대요? 그가 운 좋게도 샀대죠. 뭘 샀대요? 마지막 남은 표를 샀대죠. the last ticket을 운 좋게도 샀다. 그럼 여기서 부사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luckily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떻게 샀다? 어떻게 샀다? 운 좋게도 샀다. 그래서 luckily는 뭐를 꾸며준다? 동사 수식이죠. luckily가 하는 일은 bought를 꾸며주고 있다. suddenly도 came을. into the classroom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다. 됐습니까? the last ticket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가 아니고 명사죠. 명사로서 bought의 목적어. 그러니까 1번하고 3번하고 문장의 구조가 똑같죠. 맞습니까? 즐겼다, 무엇을, 파티를, 샀다, 무엇을, 전부 무엇을 이란 질문, 목적어라고 하죠. the party라든지, the last ticket 같은 것들은 동사에 뭐라고 한다? 동사에 목적어라고 하죠. 얘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기 때문에. 뭐 목적어는 the classroom이 전치사 into의 목적어이긴 하죠. 합쳐서 what이 아닌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 전치사가 하는 일은 명사가 아닌 거, what이 아닌 where나 when이나 how나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게 이와 같은
전치사가 하는 일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Sally opened the Christmas present happily. 누가 뭐 했대요? Sally가 opened 했대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 보이죠. 무엇을 her Christmas present를.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How에 대한 대답 보이죠. How. 그렇죠. 어떻게 행복하게. 맞습니까? 그럼 행복하게가 부산대요. 행복하게가 꾸미는 건 행복하게 셀리야, 행복하게 열었다야,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그렇죠. 마찬가지 뭐를 꾸며주고 있다?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동사 수식이죠. 어찌 열었다? 행복하게 열었다. 이와 같이 동사를 꾸며줄 때는 동사의 근처에 있거나 근처에 여기에 really enjoyed, suddenly came, luckily bought 또는 문장의 끝에 들어간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her sister smiles so beautifully 하고 있죠. 오케이, 누가 뭐 한대요? smiles 안 되죠.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How가 보이죠? 그쵸? 어떻게 미소 짓는다? 매우 아름답게. 그럼 부사는 so랑 beautifully 둘 다 부사죠. 맞습니까? 그러면 so가 하는 일은 매우 그녀의 여자 형제야, 매우 미소 짓는다야, 매우 아름답게야. 그렇죠. so가 하는 일은 beautifully. 얘는 부사 수식이죠.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죠. beautifully가 하는 일은 아름답게 미소 지었다.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beautifully는 동사 수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빼고 다 꾸며주네요. 꾸미를 받는 애들 표시하면 정말 즐겼다, 갑자기 왔다, 운 좋게 샀다, 그 다음에 행복하게 열었다, 그 다음에 매우 아름답게, 아 지금 내가 꾸미 받는 것만 하고 있지, 매우 아름답게 미소 지었다. 이런 식으로 부사의 꾸밈을 받고 있는 녀석들이 표시가 되네요. 오케이,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Anna runs. Anna가 뭐 한대요? 달린대죠? 그러면 당연히 quick이야, quickly야? quickly겠죠. quick은 빠른이고, quickly는 빠르게니까, 빠르게 달린다. quickly가 하는 일은 runs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동사 수식하는 부사. 그 다음에 the bear moves very slowly겠죠. 곰이 움직인다. 어찌 움직인다?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 very는 slowly를 꾸미고, slowly는 무브스를 꾸며주고 있죠.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 어찌 느리게? 매우 느리게. 어찌 움직인다? 느리게 움직인다. My girlfriend is more beautiful. 나의 여자친구는 정말로 아름답다. 이 말이죠. 정말로 아름답다. 그럼 really가 하는 일은 정말로 여자친구야, 정말로 이다야, 정말로 아름다운이야. 그렇죠. 이번에는 뭘 꾸며주고 있다? 그렇죠. 형용사 수식이죠. 정말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떤 정말 아름다운. He can speak clearly겠죠. He can speak clearly. 그는 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대죠.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명확하게. 명확한 clear. 명확하게 clearly. 그러면 clearly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래? How? 그렇죠. How? Can he speak? 그쵸? 그 다음에 really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래? Beautiful? 자, 이렇게 되겠죠. 너의 여자친구는 얼마나 아름답니?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럼 너의 여자친구는 얼마나 아름답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얼마나 춥니? How cold is it? 하겠죠? 그쵸? 그럼 너의 여자친구는 얼마나 아름답니? Is your girlfriend? 하겠죠? How beautiful is she? 덩어리를 이루어야 되겠죠? 얘는 물어볼 때. How beautiful is she? She is very, really beautiful. 됐습니까? 그 다음에 very slowl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래?
매우 느리게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래? 하우 더즈 더 베어 무브 하면 되겠죠. 곰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우 더즈 더 베어 무브? 잇 무브즈 베리 슬로우리. 그럼 베리란 대답 듣고 싶어. 매우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How slowly does the bear move? 해야 되겠죠. 얼마나 느리게 하고 싶으면 how slowly. 얼마나 아름다운 how beautiful.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이 궁금하면, 이런 녀석들이 궁금하면 얘랑 이렇게 덩어리를 이룬다는 거. How beautiful is she? How slowly does it move? Quickl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oes Anna run? 어떻게 달립니까? 어떻게 quickly 하게? 됐습니까? 다음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하버가 뭐던가요? 그렇죠. 항구죠. 같은 말은 뭐가 있어요? 포트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항은 뭐예요? 공항. 에어포트가 되는 거죠. 포트, 항구. 같은 말은 하버. 그렇습니까? 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고? Quiet고 뜻은 조용히입니까? 조용하니죠. Be quiet 하니까 얘는 어떻게 읽고? 얘도 quiet죠. Quiet. Quiet의 발음은 quiet고 뜻은 뭐예요? 꽤, 매우 이런 뜻이죠. 얘는 그러니까 같은 말은 뭐가 있어요? Quiet하고 같은 말은 꽤 Pretty가 무슨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예쁜이라는 형용사적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꽤 매우라는 부사적인 뜻도 있다. Pretty cold는 예쁜 추운이 아니고 뭐예요? Pretty cold. 꽤 추운이죠. 상당히 추운, 꽤 추운. Quite cold, pretty cold. Today's pretty cold. Today's quite cold. 자, quiet하고 quiet하고 제발 구분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slippery. 일단 뜻은 뭐인가요? slippery road. 아무 조사를 안 해왔습니까? 단체 딱밤? slippery 뜻이 뭐인가요? 숙제를 안 해오죠, 그렇죠? 아참, 까먹기 전에 얘기해야지. 그래서 제발 좀 하세요. 패시브하게 하지 말고. 선빈이 한거 없고. 어? 적고요, 수민이도. 그다음에 새로 세트 하나 올려놨습니다. 위더스뱅크 21하고 25도 이제 곧할 거니까 21, 25 하세요, 공부. 됐습니까? 선생님은 예문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시간 될 때. 됐습니까? 그래야지 다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보겠죠. 일주일 6일 동안 얼마나 했는지. 알겠습니까? 저 매일 하세요. 매일 조금씩 제발. 어? 응? 수요일 날 몰아서 하지 말고 이거나. 알겠습니까? 정말 좋겠다. 슬라이퍼리 로드 뭐예요? 슬라이퍼리 로드. On the 슬라이퍼리 로드. 미끄러운이죠, 미끄러운. Slippery, 미끄러운. 그러면 slippery의 동사 형태는 slip이죠, slip. slip의 뜻은 미끄러지다죠, 미끄러지다. 그래서 슬리퍼가 뭐야, 슬리퍼? 미끄러지죠, 그렇습니까? 슬리퍼, 딸딸이라 그러죠, 보통.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또 있고, 여기에 mice are 돼 있는데, mice is가 아니고 왜 mice are입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의 복수형이야? 마우스의.
그다음에 pieces of cheese, cheese 못하는 이유는 그렇죠. 단위 명사를 써야죠. 물한 잔, water. 물두 잔. Two glasses of water. 그렇습니까? 단위 명사는 셀 수가 있죠. 복수형으로 쓸수 있지만 얘는 복수형으로 못 쓰죠. 그렇습니까? 들어가서 그러면 그 safe의 뜻은 뭐예요? safe. safe는 안전한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배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안전한 들어왔어요? 안전하게 들어왔어요? 안전하게 들어왔죠. 어디로? 항구로. 그렇습니까? 그럼 그 배가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The ship. 그렇죠? The ship safely came. 어디로? Into the harbor. The ship safely came into the harbor. Safely란 대답 듣고 싶다.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enter the room. 그가 여기 조용, quiet는 조용한이죠. 그러면 그가 조용한 들어왔다예요. 조용하게 들어왔다예요. 그렇죠. 그럼 그는 조용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하고 싶으면 he. 그렇죠. He quietly entered the room.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맞습니까? Hey, the room이란 대답 듣고 싶다. 어떻게 할지. quietly란 대답 듣고 싶다.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the girls are laughing. 그 여자애들이 웃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행복한 웃어요. 행복하게 웃어요. 행복하게. Happily. The girls are laughing happily. 오케이. 그럼 happily란 대답 듣고 싶다. 어떻게 묻고 답할지. 오케이. 그 다음에 careful의 뜻은? Careful. 아, 그래요? 조심하는, 조심하는, 조심스러운,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러면 너는 걸어야만 한다. 조심하는 걸어야 돼. 조심스럽게 걸어야 돼. 그럼 you should walk carefully. 어디서? On the slippery road. Slippery가 아니고 slippery. You should walk carefully on the slippery road. 여러분들께서는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는 조심스럽게 걸어야만 합니다. carefully란 대답 듣고 싶다. My brother solved the math problem. 나의 남자 형제가 그 수학 문제를 쉬운 풀었어, 쉽게 풀었어. 쉽게 그렇죠, 쉽게 풀었죠. 그러니까 쉬운은 easy고 쉽게는 easily 해야겠죠. My brother solved the math problem easily. 그러니까 쉽게 풀었다. 그럼 문제가 쉬웠단 말이야. 아니면 푸는 행동을 쉽게 했단 말이야. 그렇죠. 문제가 어려운데 쉽게 풀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Mice are carrying. 생쥐들이 운반하고 있는 중이네요. Carrying. 무엇을? Pieces of cheese. 그렇죠. 치즈 조각들을 바쁜 옮겨요. 바쁘게 옮겨요. 그렇죠. 그러면 바쁘게는 뭐예요? Busily. The mice are carrying pieces of cheese busily. 바쁘게 운반 중이다. 치즈가 바쁜 거예요. 생쥐들이 바쁘게 운반하는 중이에요. 운반하는 중인 거죠. 비즐리란 대답 듣고 싶다. 어떻게 물었지? 그러니까 자 그럼 safely란 대답 듣고 싶어. The ship safely came into the harbor. 그 배가 안전하게 항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safely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How did the ship come into the harbor? 하면 되겠죠. How did the ship come into the harbor?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들어왔다, 왔다. Quietly란 대답 듣고 싶어. 똑같죠? 어떻게 묻는 거겠다. How did he enter the room? 어떻게 들어왔니? Quietly 하게 들어왔다. 그럼 the room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Where did he quietly enter? 하면 틀리죠. Where? The room.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이시면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he quietly enter죠? 됐습니까?
자, 엔터에 대해서 오늘 할 말이 있습니다. 엔터. 그 방에 들어오다. 엔터 더 룸. 그죠, 그쵸? 엔터 더 룸. 나랑 결혼해주세요. 나랑 결혼해. Marry me. 한국을 방문하다. Visit Korea. 후미에 도착하다. 더 프라블럼을 토론하다. 더 프라블럼을 토론하다.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얘들을 왜 내가 한꺼번에 하고 있을까? 필요 없죠. 그렇죠. 필요 없죠. 그게 엔터 인투 더 룸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품사다? 전부 다 왕카다? 명사다. Marry with me 하면 돼 안 돼? Enter into the room 하면 돼 안 돼? 안 돼. Visit to Korea 안 돼? Visit Korea. 얘하고 같은 뜻을 가진 단어는 하나 있지. 뭡니까? Arrive in 품이죠 이거.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고 얘는 뭐다? 타동사다. 지금 했는 애들, 애들 보고 뭐라 그러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다른 말로 하면 전치사 넣으면 안 되는 거. 오케이. 참석하다. 하나 빠졌네. 참석하다. 회의에 참석하다. 어텐더 미팅.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안에 전부 전치사 들어있다. Attend the meeting, discuss the problem,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몇 번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얘기하는 거죠. 그쵸?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Enter the room. 통째로 외우라 했습니다. Enter the room. 그래서 enter는 들어가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메리는 결혼하다가 아니고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비짓은 방문하다가 아니고 무엇무엇을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리치 도착하다가 아니고 무엇무엇에 도착하다. 내 안에 전치사 들어있다. 다 전치사 들어있기 때문에 전치사 또 쓰면 안 된다. 디스커스 토론하다가 아니고 무엇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다. about 쓰면 안 된다. attend 그냥 출석하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 내 안에 전치사 들어있다. Attend the meeting, discuss the problem, reach Bumi, visit Korea, marry me, enter the room.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그래서 what did he quietly enter입니다. Where did he quietly enter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ppily. The girls are laughing happily. 에서 happil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 하면 될까? How are the girls laughing? How are they laughing? 어떻게 웃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복하게. 됐습니까? 그 다음 carefull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should I walk on the slippery road? 미끄러운 길에서 제가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어떻게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the math proble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at did your brother solve easily? 그렇습니까? 무엇을 쉽게 풀었니? The math problem 쉽게 풀었다. 뭐 비즐리가 궁금하면 How are they carrying pieces of cheese? 어떻게 운반 중입니까? 어떻게 운반 중이다? 비즐리 바쁘게 운반 중이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새들이 시끄럽게 노래 부르고 있다. 그럼 누가 새들이 어떻게 시끄럽게 뭐 하는 중이다? 노래 부르는 중이다. 노래 부르다 sing. 그럼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어떤 특정한 새들이겠죠. the를 써야 되겠죠. The birds are singing. 시끄럽게 noisily. noisy의 뜻이 뭐예요? noisy. 시끄러운. 시끄러운이죠. 그럼 시끄럽게 noisily.
두가 the birds are singing noisily. 시끄럽게 노래 부르는 중이다. 자,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ly. 자, noisy는 형용사죠. 시끄러운. 그럼 얘 명사형은 뭐죠? 그렇죠. 노이즈죠. 노이즈. 소음이죠. 소음. b rain. 비 내리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be rain, 비 내리는 rainy. 소음, noise. 시끄러운, noisy. 시끄럽게, noisily. 다음, Ashley는 매우 아름답게 춤을 춘다. 팩트죠, 팩트. 그래서 Ashley가 춤춥니다. Ashley, dance? dances. 매우 아름답게. very, 그렇죠, beautifully. Dance is very beautiful. 매우 아름답게 춤춘다. Very beautifully는 춤추다를 보여주고 있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새롭게 하게 된 거 이거 있는 거 얘기해봅시다. 뭘 새롭게 하게 됐네요? 없습니까? 뭘 새롭게 하게 됐나요? 춤춥니까? 새롭게 하게 된 거? 나는 좀 봅니다. 뭘 생각했는데? 새로운 거 없었다. 그리고 재미가 없는 거였다. 그 다음 포커스 51 형태가 같은 녀석들.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패스트는 지 혼자 북치고장구치라고 치고 했죠. 빠른도 패스트, 빠르게도 패스트, 레이트, 늦은도 레이트. Late morning 한 뭐예요? Late morning. Morning인데. 늦은 아침, 뭐 11시쯤 됐을 때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lately란 단어가 있다 했습니다. Lately는 무슨 뜻이다 그랬죠? 최근에. 최근에라 그랬죠. 그러니까 late하고 lately 아무 관계 없다. Early, early morning, 이른 아침. I get up early. 나는 이른 일어났다가 아니고 일찍 일어났다. Hard, 자기 혼자 다 한다. 열심히 하는도 hard고 열심히도 hard다. 어떤 어찌 다 한다. 그 외에 hard는 어려운도 되고 딱딱한 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다. hardly가 있는데 빈도부사로서 거의 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다. 이런 것도 했었고요. 오케이. 그러면 my brother learns fastly 했는데요.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요? 나의 남자 형제는 빠르게 배운다. 뭔가 학습력이 좋다는 얘기죠. 그럼 빠르게가 뭐니까? 패스트니까 My brother runs fast 해야 되겠죠. 같은 말은 Q로 시작하는 뭐가 있나요? My brother runs quickly 하고 같죠. 부사하고 같아야지 quick하고 같으면 안 되겠죠. Don't go out lately at night 하고 있네요. Don't go out lately at night. 그러면 Don't go out lately가 뭔 뜻이에요? Don't go out lately.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lately. Lately가 무슨 뜻이라 했죠? 그럼 Don't go out lately가 뭔 뜻이에요? 최근에 나가지 말아라 이 말이죠. 최근에 나가지 말아라 밤에.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로 고쳐야 되겠다. Don't go out late at night. 에? 밤에 늦게 나가지 말아라. 어찌 나가지 말아라? 어찌? 늦게. 늦게. 언제? 밤에. My brother는 어찌 배운다? 어찌 배운다? 빠르게 배운다. 빠르게 배운다. He comes to class very early죠. early. 뭐야 도대체. 그는 수업 시간에 매우 일찍 온다. 어떤 온다야? 어찌 온다야? 어찌 온다? 매우 일찍. He practiced basketball hardly. 그는 농구를 거의 연습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열심히 연습했다니까 He practiced basketball hard 해야 되겠죠. 자, 좀 이따가 이 문장에 hardly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hardly를 넣어도 되고 근데 hardly의 위치가 여기가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거죠. 여기 hardly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 위치가 아니죠. 만약에 hardly를 넣고 싶다면 어디다 넣을 수 있나요?
그렇죠. He hardly practiced basketball이 돼야 되고 그때의 뜻은 그는 농구를 거의 연습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hardly가 여기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빈도부사의 위치가 hardly는 빈도부사인데 위치가 여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har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id he practice basketball? 어떻게 연습합니까? 어떻게 연습한다고? 어떻게? 어떻게? 열심히. 무슨 시예요? 두 사람 말이죠. Very early란 대답 듣고 싶어. He comes to class very early. 수업 시간에 매우 일찍 옵니다. 그러면 very ear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How does he come to class? 도 되겠지만? What? 매우 일찍 이란 대답 듣고 싶어. How early? Very란 대답이 듣고 싶은 게 아니고 Very early란 대답 듣고 싶다고. 매우 일찍 이란 대답이 튀어나오게 만들고 싶다고. How early? 어떻게 오니 매우 일찍 온다. 뭐 어떻게도 되겠지만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저거. 매우 일찍. When does he come to class? When does he come to class?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뭐? 부사라고. 언제 수업에 옵니까? 매우 일찍 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late at night. Late at nigh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Don't go out late at night. 그러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shouldn't I go out이겠죠? When shouldn't I go out? 언제 나가면 안 돼요? Don't go out late at night. 밤늦게 나가지 말아라. 맞습니까? Fast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빠르게 배웁니다. How does your brother learn? 어떻게 배우니? 빠르게 배웁니다. 전부 다 how나 when에 대한 대답들이니까 전부 다 부사들이다. 근데 fastly 같은 단어 없고 그 다음에 lately는 최근에라는 다른 뜻을 가진 부사기 때문에 안 어울리고 얼리리란 단어 없고 그 다음에 하들리면 거의 하지 않는다는데 저 자리가 아니고 일반 동사의 앞, 비동사, 조동사 뒤니까 하들리가 가고 싶으면 여기 가야 되는데 엉뚱한 자리에 있고 뜻도 안 맞는다. 열심히 연습했던 점.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써라. 이거는 뭐 끊어있게 하면 다 나오는 거죠. Mina is studying hard. 누가 뭐 한대요? 공부하는 중이래죠. 그쵸? 그러면 hard가 하는 역할은 일단 뜻이 뭐고 미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ar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어떻게 공부하니? how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열심히 열심히가 하는 일이 study라는 뭘 꾸며주고 있으니까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다? 부사겠죠. 미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다. How is she studying? She is studying hard. 열심히. 어찌 공부한다?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I want a fast bike. 나는 뭐 한대요? 나는 빠른 자전거를 원한다. 그렇죠. 나는 빠른 자전거를 원한다. 어떤 자전거? 어떤 자전거? 빠른 자전거. 바이크의 품사는 명사죠. 명사를 꾸며주려면 당연히 뭐? 형용사죠. 나는 어떤 어찌 자전거가 아니죠. 어떤 자전거? 빠른 자전거. 어떤 시다. Why did you go home so early? 뜻은 너는 왜 집에 그렇게 빨리 갔냐 이 말이죠. 너 집에 왜 이렇게 빨리 갔니? early는 어떤 질문? so earl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earl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나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당연히 뭐다? 부사다. Diamond is very hard.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매우 단단하다. 그렇죠.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뭐랑 합쳐져서? is랑 합쳐져서 뭐가 됐다? 아니지. 동사가 된 거죠. 어떻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형용사다. 그러니까 매우 어떤이다? 매우 단단한이다. 그 다음에 밑줄 신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She is a hard worker. 성빈 무슨 뜻이야? 그녀는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니까? 열심히. 열심히니까 무슨 시? 부사죠, 그렇죠. 그렇죠.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열심히가 아니고 문제예요. 열심히 일하는이죠. 열심히 일하는. 무슨 시야? 그렇죠. 형용사죠. 그리고 부지런한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녀는 부지런한 일꾼이다. She is a hard worker. 그는 부지런한. 열심히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부지런한이죠. 부지런한. 그래서 워커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뭐다? 형용사다. She works hard. 그녀는 열심히 일한다. 부지런히 일한다. 하드의 뜻은 열심히, 부지런히. 그래서 무슨 시로서, 부사로서 하는 일은 works, 어찌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여기에 하드는 워커라는 일꾼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죠. 하지만 she works hard 할 때 hard는 어찌 하다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인거죠. 오케이. 그녀는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를 만들어 보세요. 좀 있다가 그녀는 거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Fred was eating a late breakfast. 오케이. 그래서 이거가 뭔 뜻이니? 늦은 저녁을, 저녁은 아닌 것 같고 브렉퍼스트가, 아니 늦은 아침을 먹는 중이었다. 그렇죠. 브래드는 늦은 아침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어떤 아침? 브렉퍼스트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품사다? 형용사다. 어떤 아침? late breakfast. 얘는 형용사로서 늦은 이란 뜻이다. 브래드는 늦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아침 식사? 늦은 breakfast. late breakfast. Fred was eating. Fred는 먹고 있는 중이었죠. 무엇을? breakfast를. 언제? 늦게. lat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when? 언제, 언제 먹고 있는 중이었다고? 언제? 늦게.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무슨 뜻이고, 늦게라는 무슨 품사다? 부사다. 늦게 프레드야, 늦게 먹는 중이었다야, 늦게 아침이야. 늦게 먹는 중이었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란 말이죠. 늦게 먹고 있는 중이었어. 언제 먹는 중이었다고? 늦게, 늦은 시간에. late breakfast, 늦은 아침 식사. eat breakfast late, 늦게 아침 먹다. 오케이. 치타는 매우 빠른 동물이다. 시제 당연히 뭐겠어? 그건 팩트죠. 자,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런 표현을 보고 종족 대표적 표현이랍니다. 종족 대표. 자, 이 세상에 모든 치타가 다 빠르진 않겠죠. 뭐 치타에 따라서 뭐 다리를 다쳤으면 느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치타가 매우 빠른 동물이다 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치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종족 대표적 표현이라 합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비행기가 다 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배는 물 위에서 뭐 떠있다. 뭐 이런 것들. 모든 배가 다 물 위에 떠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거 뭐 종족 대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종족 대표 표현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뭐를 써서 할 수도 있고, 어를 써서 할 수도 있고, 더를 써서 할 수도 있고, 뭘 써서 할 수도 있다? 복수형을 써서 할 수도 있다. 종족 대표의 표현은 어를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복수형 써서 누구는 어때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중에 뭐 할래? 어를 할까요? 네. 그러면 어 cheater is anymore.
치타는 동물이다. 애니멀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치타 is an animal. 치타 is a very quickly animal. 매우 빠르게 동물이 되었나요? Very fast animal. Quick은 어색하고요. Cheetah is a very fast animal. Fast는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찌야 어떠냐? Animal을 꾸며주는 형용사죠. 어떤 동물? 빠른 동물. Cheetah is a very fast animal. 그러면 이 종족 대표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다? Is a very fast animal 해도 되고 또? Cheetahs. Cheetahs are very fast animals 해도 된다. 됐습니까? 왜 그때는 애니멀이 아니고 애니멀즈입니까? 그렇죠. 수의 일치라고 하죠. Cheetahs are very fast animals. Cheetah is a very fast animal. The cheetah is a very fast animal.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회의는 매우 일찍 끝나 그냥 일찍 끝났다네요. 누가 그 회의가 언제 일찍 뭐 했다 끝났다. 시제는 현재인가요? 이게 끝나다가 뭐야? 끝나다. 그렇죠. 그럼 그 회사가 과거 시제 끝났다. The meeting. 맞습니다. The meeting ended. 언제? Early. The meeting ended early.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Earl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the meeting end? 안 되겠죠. When did the meeting end? It ended early. 이제 끝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배운 거. 이 형이 뭘 배웠나? 네? 이 형이 뭘 배웠어? 특별히 뭐 쓰죠? 송민이는 중국 대표 표현이라는 거 배웠다. 어, 송민이 좋다. 오케이. 그 빈도부사는 뭐 always부터 usually, often, sometimes 중간에 빠진 뭐 hardly, seldom, 그 다음에 never 같은 것들이 있고 누가 들어갈 자리에 들어간다? not이 들어갈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Sean plays soccer on weekends and I'm 넣으면 Sean doesn't play soccer on weekends. 그러니까 doesn't 자리에 usually 넣으면 된다. 비동사 있을 때 Sue is not late for school이니까 여기 not 넣으면 often 없다 치고 Sue is often, Sue is late for school. 에다가 not 넣으면 Sue is not late for school. 그러니까 not 들어갈 자리에 넣으면 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never 없다 치고 I will eat fast food again인데 not 넣으면 I will not eat fast food again. 그러니까 not 들어갈 자리에 never를 넣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리사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자주 전화하신다. 누가? 리사의 아버지가 누구에게? 그녀에게. 어찌? 뭐한다? 전화한다. 리사의 아버지 안만 길어봤자 he 그럼 그가 자주 전화한다. he often calls. 그렇죠. he often calls her 하면 되겠죠. 여기다 좀 이따가 not 한번 넣어주세요. often 빼버리고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누구는? 나는 어찌 언제 뭐한다. 나의 습관이니까 무슨 시제. 그렇죠. 그럼 난 보통 일어난다. I usually get up at 7 하면 되겠죠. I usually get up at 7. 마찬가지 usually 빼고 난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 누구는 크리스는 누구에게 나에게 어찌 항상 뭐한다 친절하다. 그러면 크리스는 항상 친절하다. Chris is always kind. 누구에게? To me. Always 빼고 난 넣으면 어떻게 될까. 오케이. 그럼 Lisa's father often calls her. 그래서 Lisa's father calls her로 만들고 Lisa's father calls her에 not 넣으면 수민 어떻게 되죠? Lisa's father he로 바꾸고 he he calls her에 not 넣으면 he
He calls her and 안 넣으면 he 뭐가 된다? He doesn't call her가 되겠죠? doesn't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ofte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doesn't는 s가 있으니까 여기 s가 없어졌지만 often은 s가 없죠? 그러니까 calls 해야 되겠죠? 이거 주의하세요. often call her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he calls죠. he call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강 I usually get up at 7에서 I get up at 7으로 바꾼 다음에 I get up at 7에 난 넣으면 그렇죠. I don't get up at 7am 그러니까 don't 자리에 usually 집어넣으면 되겠죠. I usually 뭐 I니까 여기 S 붙이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Chris is always kind to me에서 Chris is kind to me로 바꾼 다음에 난 넣으면 그렇죠. He isn't kind to me니까 isn't 자리에 난 자리에 always 넣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미쳐진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라. I will always help you. 나는 항상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난 너를 안 도와줄 거야는 뭐야? I will not help you니까 난 자리에 always 넣으면 되겠고 will 왔으니까 동사의 원형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어 선생님 여기 s 왜 있어요? will 뒤에는 원래 형태 와야 된다는데 얘는 동사죠. 동사 s 붙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how do you usually go to school? 뜻은 너는 어떻게 보통 학교에 가니 말이죠. 어? 보통 어떤 식으로 학교에 가니. 네, 이건 how do you usually go to school? I usually go to school on foot. 그렇습니까? I usually go to school on foot. Hey, Jimin, how about you? How do you usually go to school? On foot? How about you? How do you usually go to school? I usually go to school by bus. Okay. Sandra never cleans her room. 이죠. Sandra never cleans her room. Sandra는 절대 그녀의 방을 청소하지 않는다. 그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난 너 못해 돼요. Sandra. Doesn't clean her room 되죠. Don't 자리에 빈동사 들어가고 never에는 s가 없으니까 다시 clean이었거든요. cleans로 바꿔줘야 되겠죠. Okay, always를 넣어서 문장을 다시 써라. Father is busy on Mondays. On Mondays가 뭔 뜻이죠? 조금 2% 부족한데요? 월요일마다였죠. 왜 뭐랑 갔다 그랬습니까? Every Monday. 그쵸, every Monday 하고 갔다 했죠. Every나 each 똑같은 문법 한다 했죠. Every나 each 뒤에는 셀수 명사에 단수형이 온다 했죠. 그니까, 월요일마다. 그럼 여기 always 놀아야 했는데 난 always 넣기 싫고, not을 놓고 싶어. 아버지는 월요일마다 바쁘지 않습니다는 뭐야? Father is not busy on Mondays니까 여기다가 always 넣어주면 되겠죠. Father is always busy on Mondays. 아버지께서는 일요일마다 늘 바쁘십니다. I take a walk after dinner. 난 뭐 한대요? 산책한다. After dinner, 저녁 먹고 나서 식사 후에 산책합니다. 그럼 나는 open 안 넣고 not을 넣고 싶어. 됐습니까? 난 넣으면 어떻게 돼? I don't take a walk after dinner. 그렇죠. I don't take니까 이 자리에 take 앞에 open 넣어주면 되겠죠. I often take a walk after dinner. 나는 자주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합니다. don't 자리에 take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Tony listens to classical music. classical music이 뭐예요? 고전음악이죠. 뭐 바하나 베토벤 이런 사람들. 그니까? 그러면 여기 sometimes 놀아야 했는데 난 sometimes 넣기 싫고 난 넣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Tony doesn't listen to classical music. 그렇죠. Tony doesn't listen to classical music이니까 doesn't 자리 다시 말하면 listen 앞에다가 sometimes 쓰면 되겠죠?
선생님 don't 타임즈에 s 있으니까 여기 s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동사에다 s 붙이기죠. 붙이기 3인칭 단수 현재 시제 동사에 s 붙인다고. Tony sometimes listens to, sometimes listens to classical music. 가끔씩 고전 음악을 듣습니다. Tony는 sometimes listens. 다음, I can remember his phone number.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가 있다. 내 번호라고 하면 난 안 놓고 싶어. I can't remember니까 I can never remember 하면 되겠죠. I can never remember his phone number.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위치를 가지고 조비 뒤 일반 앞 이렇게 외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비 뒤 일반 앞 그게 뭔 소리겠어? 조비 뒤가 뭔 뜻이겠어? 그렇죠. 근데 난 넣는 자리도 되고 그 자리가 일반 동사 앞 마찬가지 저 don't가 왔을 때 앞으로 가죠 뒤로 안 가죠. 오케이. 그래서 저스틴은 가끔씩 도서관에 간다. 그러면 종종이란 말 빼고 한 다음에 넣으면 되겠네요. 저스틴은 갑니다. 그렇죠. 저스틴 go는 아니고 저스틴 goes to the library죠. 어? Justin goes to the library.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래요? 종종이니까 뭐 집어넣으란 말입니까? often이고 여기다 들어가면 되겠죠. Justin often goes to the library. 자, 이거 후원해 갑니다. 다음 엄마는 항상 집에 계신다. 항상이란 말 빼고 엄마는 집에 있다. 엄마는 있어요. mom 있다. mom mom are 여러분이셔? mom is 어디에? at home. 뭐 같은 뜻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mom stays at home. 근데 mom is at home 했을 때의 답과 stays at home 했을 때의 답은 달라지죠. 항상 always 넣으면 mom is at home에 always 넣으면 mom is always at home이고 stay, mom stays at home에 always 놓으면 mom 그렇죠? mom always stays at home이겠죠. mom always stays at home. mom is always at home. 일반 동사 앞에, 조동사 비동사 뒤에. mom always stays at home. mom is always at home. 자, 그 다음에 동사구, 구동사, 이어동사에 대한 얘기. 덩어리 지은 녀석들. 그래서 기억나는 거 뭐가 있나요? 여기서 배운 것 중에. Throw out. Throw away. 오케이. The light를 펴라. Turn the light 또는? Turn the light. Turn the light on. 둘 다 되죠? Turn the light 되고, turn the light on 되는데. 그걸 펴라. Turn it on. Turn it on 밖에 안 된다. Turn on it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까? gloves, the gloves를 착용해라 할 때인데 장갑 껴라. 그렇습니까? 착용하다가 뭐였습니까? 착용하다 말고 이어동사 배우는데 왜 말하겠냐? Put on. Put on. 그래서 그 장갑을 착용하세요는 뭐도 되고 put the gloves on도 되고 put on the gloves도 되죠. The gloves 안만 길어봤다. 목적격이니까 then. 그러면 그것들을 착용하세요는 뭐밖에 안 된다? 그때만밖에 안 된다. 그런데만 안 된다. 이런 거 배웠었죠. 이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였습니다. Turn off them please. Turn off the lights please. 중에서 가능한 건 뭐밖에 없어? Turn off the lights. 그렇죠. Turn off the lights 밖에 안 되죠. Turn off the lights도 되고 뭐도 된다. Turn the lights off 되는데 them으로 바꿨을 때는 뭐 밖에 안 된다? Turn them off 밖에 안 된다. 그거 끄세요. Turn them off. them의 위치는 이 자리가 아니고 다리 사이에 낑가놔야 된다. 이렇게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다리 사이에 가랭이에다가 껴 낑가놔라. Turn them off. Okay, throw away. 뭐 하답니까? Throw away. 그쵸, 네 번이나 했죠. 그쵸, 뭐죠? 버리다죠, 버리다. 아십니까?
그럼 민호는 그것을 버렸다 이런 과거 시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민호는 그것을 버렸습니다는 뭡니까? 민호 threw it away 하면 되겠죠. 민호 threw it away.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is란 대답 듣고 싶어. The light. 아, 얘는 명령문이니까 you should가 생략됐네요. 옆에 you should turn off the light. 여기 you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같은 표현이죠. You should turn off the light나 turn off the light나 전부 다 상대방에게 뭐 하라고 부탁하는 거니까. 그러면 the light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이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Andy is 이 문장은 putting on his pants 밖에 안 되겠죠. Andy is putting on his pants. Andy는 그의 바지를 입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Andy is putting on his pants. 앤디는 바지 입고 있는 중입니다. His pants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May I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됩니까? 이거네요. 제가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됩니까?는 May I try this on? 얘를 보고 무슨 대명사라 그래? 그렇죠. 지시 대명사도 대명사죠. 대명사니까 어디에 낀가나? 다리 사이에다 낀가 놀아요. May I try this on?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이건 벌써 의문문이라서 묻는 말이 만들기가 힘드네요. 다음 we should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발을 벗어야만 한다 뭐 그것들을 벗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we should take our shoes off 밖에 안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됐다? take them off 밖에 안 되죠. take them off. we should take them off here. we should take off our shoes here. we should take our shoes off here. 그래서 our shoes란 대답을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우산을 바닥에 내려놓아라 아니면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아라 둘 중 하나인데 여기서 답이 가능한 건 뭐밖에 안 되겠다. put down your umbrella 밖에 안 되겠죠. put down you should가 생겼죠. 명령문은 you should하고 같죠. you should put down your umbrella on the floor. 너는 바닥에다가 우산을 내려놓아야만 한다. 그러면 your umbrella 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보는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turn off the lights 에서 the lights 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보면 되겠다. You should turn off the lights 에서 the lights 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보면 되겠다. What should I turn off 하면 되겠죠. 제가 무엇을 꺼야만 합니까? What should I turn off? You should turn off the lights. I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Mino throw away? 안 되겠죠. Mino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What did Mino throw away? He threw it away. 그거 버렸어요. Okay. His pants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Andy putting on? He is putting on his pants. 그 다음에 this란 대답은 못 듣겠고요. 그 다음에 our shoe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should you take off here? 됐습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무엇을 벗어야만 합니까? What should you take off here? We should take our shoes off here. 그 다음 your umbrella. You should put down your umbrella on the floor. 에서 your umbrella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should I put down on the floor 하면 되겠죠. What should I put down? 무엇을 내려놓아야만 합니까? What should I put down? You should put down your umbrella. You should put your umbrella down. Put your umbrella down도 되죠. 하지만 it으로 바꿨을 땐 put it down 밖에 안 된다. 땜온, 택땜어, 풀이론, 드로이드 어웨이, 턴댐어. 다음, 애나, 해나 picked up the phone. 애나가 뭐 했대요? 오케이, pick up the phone. 뭐 하다? 전화 받다. 그러니까 옛날 전화기는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겠지만 옛날 전화기는 이렇게 무선 전화기 이렇게 생긴 거 위에 달려 있잖아.
지금 전화 받으려면 걔를 뭐 해야 돼? 이렇게 집어 올려야지 전화가 바뀌죠. 지금 이렇게 터치로 받지만 그러니까 pick up the phone이 전화기를 들어 올리다가 아니고요 전화를 받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화기가 이렇게 해야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Pick up the phone은 전화를 받답니다. 애나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the phone이니까 pick up이라는 거 사이에 낀다 해줘. 애나 picked the phone up 했는데 the phone 안만 길어봤자 이신데 picked it up 해야 되겠다. 이걸 받았어요. Okay, cut up a piece of meat. She cut up a piece of meat. 뭔 뜻이겠어요? She cut up a piece of meat. 그녀가 뭐 했대요? 잘랐다. 잘라냈대죠. 잘라서 떼냈대죠. 뭘? 고기 한 조각을 잘라냈다. 그럼 a piece of meat.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그럼 it으로 바꿨을 때는 she cut it off 해야 되겠죠. She cut it off. 또 되고 she cut a piece of meat off도 된다. She cut a piece of meat off. She cut a piece of meat off. 고기 한 조각을 잘라냈습니다. She cut it off. 그것을 잘라냈습니다. Bring back. 뭐 하다죠? 되돌려놓다. 다시 가져가자. Your books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네? 목적격이잖아. Damn. 그래서 damn으로 바꿨을 때는 숨이 will 그렇죠. Bring them back이겠죠. So we will bring them back. Bring they back은 아니겠지. So we will bring them back. Your books일 때는 다리 사이에 낑겨서 So we will bring your books back도 된다. So we will bring them back. 그것들을 되돌려 놓을 거야. I put back the letter in the envelope. Envelope이 뭐예요? Envelope. envelope이가 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안 시켰기 때문에 찾아오지도 않았다. 저 정말 패시브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죠. 이게 뭘까? 그쵸? 하나도 안 궁금했죠? 정말 수동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렇죠? 머리 텅텅 비우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 Envelope 이건 뭘 것 같아요? He put back the letter in the envelope인데 우체통일 것 같다. Put back의 뜻은 일단 뭐예요? 되돌려 놓다죠. 다시 놓다. 그럼 envelope이 뭘까요? Envelope 요새 잘 안 써서 모르나? Envelope. 봉투죠, 봉투. 편지 봉투. 그럼 여기 이어 동사가 뭡니까? Put back 이어 동사죠? 그러면 the letter가 목적어겠죠. The letter. 안만 길어봤자. It. 그럼 it으로 바꿨을 때는 I put it back in the envelope. I put it back in the envelope. 난 그것을 봉투 안에 다시 넣었어. 하지만 the letter일 때는 I put the letter back도 되겠다. I put the letter back in the envelope. I put the letter. I put the letter back in the envelope. 아이 put it back in the envelope. 그 여기 라디오는 어 라디오일까 더 라디오일까 그냥 라디오일까? 더 라디오겠죠.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라디오를 틀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답은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죠. 뭐라고 해야 되고 답. Turn on the radio. 시제가 당연히 뭐겠어요? 나는 머리 털라고 밥 turn on은 본 적이 없어.
밥 토론이 어떻게 되잖아. 그 시제가 뭔 거 같아? 과거 시제. Bob turned on the radio. 해도 되겠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Bob turned the radio on도 되겠다. 다리 사이에 낀 가도 되고 끝에 갖다 놔도 된다. Bob turned the radio on. 하지만 it으로 바꿨을 때는 Bob turned it on 밖에 안 된다. 아, 셀리는 무엇을 내려놓았다. 무슨 시제인 것 같아요? 아, 네. 그쵸? 그러면 셀리가 답은 몇 개? 두 개입니까? 한 개. 그래서 그 한 개는 뭐야? 셀리? Put it down. Put it down. 셀리 put it down. 이 put은 몇 번째 녀석? 당연히 셀리 뒤에 이 형태로 올 수 있는 과거형이죠. S 안 붙였다는 건 과거 시제라는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47. 다시 형용사의 쓰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 형용사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형용사의 쓰임이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 아,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쓰일 수 있다? 그렇죠. 어떤 것을 만든단 말이죠. 어떤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저렇게 수업하나? 저렇게 어렵게 얘기하나? 두 번째 쓰임은 뭐였어요? 비 어떤에서 뭐 만든다? 어떻다? 동사를 만든다 해줘. 세 번째, 어떻게 해서 쓰인다? 뭐라고? 응? 동사 뒤에서 뭐 한다고? 오케이. 내가 동사의 쓰임을 세 개를 가르쳐 줬나요? 두 개를 가르쳐 줬죠. 어? 어떤 것이랑 어떻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얘기했는데요.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비슷한 동사. 아, 리슨이 있습니까? 룩 어떤, 스멜 어떤, 테이스트 어떤, 필 어떤. 얘들도 뭐랑 거의 비슷하다? 비동사랑 거의 비슷하다 했죠. You look happy. It tastes good. It smells good. It feels good.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했죠. 그쵸? 이거 설명할 때 뭐 얘기하던가요? 그래서 계속 해봐. 점점 She is happy. 그러니까 이 느낌이죠. 비동사는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하다. 근데 그녀가 행복하다를 이런 느낌으로 바꾸고 싶으면 그녀는 점점 행복해진다는 뭐였어? She gets happy. She becomes happy. She turns happy, she grows happy. 얘들은 점점 어떻게, get 어떤, become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은 점점 어떤 식의 형태가 되어가다. 비동사랑 뜻이 얼만큼 다른 거? 요만큼 다른 애들. 문법적으로 설명할까? 불완전 자동사들. 어? 보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 속이 시원하죠? 어?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감각동사니. 어?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라고 배웠었어. You look happily야, you look happy야. You look happy. 넌 행복하게 노래한다? You?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You sing? Happy. Happily. 그때는 부서 써야 된다 했죠?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You look so happy. You look happy. 어,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온다는 얘기. 감각동사하고 비동사하고 뜻이 얼만큼 다르니까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You look happy나 you are happy나 뜻이 거의 비슷하죠. 넌 행복해 보인다나 너는 행복하잖아. 응? 길 가고 있는데 어? 길 가고 있는데 인간이가 막 이러면서 막 지나가. 어? 그래서 You look happy죠. He looks happy죠. 그래서 내가 가갖고 인간한테 뭐라고 물었을까? You
Are you happy? 라고 물었겠죠? 그래서 이경이 뭐라고 그랬어? 막 웃고 있는데 I am sad 이랬어? I look happy가 아니고 뭐 말까? Are you happy? 라고 물었습니다. I look happy야? I am happy야? look happy나 am happy나 be happy나 같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이나 이런 느낌이나 결국 다른 얘기하는 거야. You are happy나 She is happy나 She gets happy나 다른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점점 행복해진다나 그녀는 행복하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형용사는 이런 짓들을 한다 라면서 수업을 했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쭉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 나와있나. 일단 첫 번째는 밑줄 친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하는 말. 꾸며준다라는 것은 몇 번째 형용사가 몇 번째 방법으로 사용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방법이죠. 그럼 설명하는 말은 몇 번째 방법? 오케이.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문법적인 용어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문법적인 용어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사용되는 형용사를 보고 뭐라 그런다?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합니다.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 그렇습니까? 어떤 것을 만들 때 한정적 용법이래요. 뭔가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해피 뭐 예를 들어서 뭐 굿 뭐 굿 북스 이래서 굿 북스. 그럼 뭐 빼고 뭐 빼고 딱 정해놓는 거야. 배드 북스 빼고 굿 북스 얘기하는 거 그렇고 뭐 한정한다 합니다. 뭔가 정해놓는 거 어떤 것을 만들 때 한정적 용법이래요. 그 다음 설명하는 말을 만드는 건 두 번째 용법이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서술적 용법이라고 한다. 국어 시간에 여러분 서술어라고 배웠죠? 그래서 나는 내일 아침 식사를 한다 해서 서술어가 뭐예요? 한다. 한다가 서술어죠. 동사가 되는 걸 보고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형용사는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 있다. 오케이. 1번이냐 2번이냐. He is a famous actor. 뭔 뜻이에요? 그는 유명한 배우이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형용사는 한정적이야 서술적이야? 한정적. 어떤 것을 만들어 어떤 탈을 하고 있어? 어떤 것.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연속은 뭐고 famous고 famous가 하는 사용된 방식은 몇 번이다? 1번이다 2번이다? 1번. 1번이다. 어떤 배우? 유명한 배우. 그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똑같은 문장을 더 the actor를 써서 똑같은 문장 he is a famous actor하고 똑같은 문장을 the actor로 시작해서 얘기해주세요. 그니까? 그 다음에 his daughter is lovely. 일단 뭐는 뜻이야? 그의 딸은 사랑스럽다. lovely의 뜻이 뭡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사랑스러운이죠. 그렇죠. 그럼 1번으로 사용됐어? 2번으로 사용됐어? 2번. 얘 합쳐서 뭐가 됐다? 사랑스럽다가 됐죠. 그래서 얘는 2번의 방법으로 사용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she로 시작해서 같은 문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kiss는 빼버리고 됐습니까? C로 시작해서 똑같은 문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I have a small bird at home이네요. I have a small bird. 됐습니까? 그럼 일단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모든 문법의 시작과 끝은 끊어 읽기입니다. 누가 뭐 한대요? 나는 갖고 있대죠. 뭘 갖고 있답니까? 작은 새를. 어디에? 애터맨. 집에. 난 집에 작은 새를 갖고 있다. 그럼 새를 꾸며주는 말은 1번으로 사용됐나요? 2번으로 사용됐나요? 1번의 방법으로 사용됐죠? 어떤 새? 작은 새. 그래서 여기는 small이죠. 여기에 답은 참 lovely죠. 꾸며주는 말을 찾아 쓰라 했으니까 여기는 famous actor. 어떤 배우? 유명한 배우. 여기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쓰였고 어떠니? 사랑스러우니 뭐 됐다? 사랑스럽다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1번 어떤 새? 작은 새.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됐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He is a famous actor를 The actor로 시작해서 똑같은 문장 하고 싶으면 The actor is a famous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actor is a famous. 그렇죠. 이 어는 왜 있는 거죠? famous가 명사죠. 그렇죠.
그렇죠? 페이머스 세수. 없어요. 왜? 왜 세수 없어요? 명사가 아니에요. 여기 어가 왜 들어갑니까? 됐습니까? The actor is famous 해야 되겠죠. 그치 이광아? 네. 그 다음에 she, she도 같은 말 she is a lovely daughter 하면 되겠죠. She is a lovely daughter. 똑같은 lovely인데 이번엔 한정적으로 바뀌었죠. 어떤 daughter? 사랑스러운 딸. 됐습니까? 그럼 2번 발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1번에서 뭘 새롭게 알게 됐나요 여러분들? 1번에서 새롭게 알게 된 건 형용사가 한정적으로 쓰이고 선율적으로 쓰인다. 그렇습니까? 어떤 것을 만들기, 그걸 의미 버전으로, 그러니까 뭐 한정적, 선율적 이런 걸 굳이 써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형용사는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탈을 만들기도 하는데 어떤 탈을 만드는 대표적인 동사는 뭐가 있고 가장 대표적, 어떻다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뭐고? be 동사고, 그거랑 뜻이 요만큼 다른 건 감각 동사. look happy, taste good, smell good. 알겠습니까? feel good. 감각 동사. 그 다음에 점점 변해가는 get 어떤, become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 grow가 자라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grow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그러한 상태가 되어 가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My uncle is very bold to me. 당연히 My uncle is very kind to me. 1번인지 2번인지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이 kind는. kindness의 뜻이 뭔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뜻은 나의 삼촌은 나에게 매우 친절하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it was a 무슨 question이고 있네요? It was a strange question. 맞습니까? Okay. strange란 대답 듣고 싶다. 어떻게 물으면 됩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인지 2번인지 이 strange는 한정적인지 서술적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e had a 무슨 winter last year 하고 있네요. 그래서 we had a we had a snow winter last ye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작년에 어떤 겨울을 경험했다? 눈 내린 겨울을 경험했다 이런 뜻이죠. 눈이 많은 작년에 눈이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 표현은 좀 이따가 it을 사용해서 똑같은 문장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it으로 시작해서 똑같은 문장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 it은 뭐 하는 it이겠어요? 비인칭 주어 is로 같은 표현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당연히 snowy죠. 무슨 snow야. 됐습니까? 이 snowy는 1번으로 사용했는지 2번으로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the game was exciting. 오케이. 좀 이따가 excite의 뜻이 뭔지. 됐습니까? excite의 뜻이 뭐고 exciting은 무슨 뜻이고 또 excited는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exciting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돌아가서 my uncle is very kind to me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죠. 매우 친절하다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very kin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your uncle to you 하면 되겠죠. 너의 삼촌은 너한테 어떤 대접을 하시니? how is your uncle to you? how is he to you? kindness는 뭔 뜻이에요? 친절함. 그렇죠. 친절이라는 무슨 동사? 명사죠. NESS라고 해서 명상가이다 이랬는데 감이 와야 됩니다. 여기 명사 올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다 2번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되니까 어떤 시가 와야 되겠죠. 매우 어떤이다, 매우 친절한이다, 매우 친절하다. 그 다음에 it was a strange question. 그래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1번이죠. 어떤 질문? 이상한. 이상한 질문. 그것은 이상한 질문이었다. 그러면 똑같은 문장을 the question으로 똑같이 해도 되겠죠. the question is the 시제는 과거니까 the question was the strange. 그렇죠. strange 셀수 was strange.
될 수 있으니까 a strange 해야 되겠죠. The question was a strange. The question was strange 하면 되겠죠. 그때는 2번으로 사용된 거죠. 똑같은 녀석이. 지금은 어떤 것을 만드는데 The question was strange 하면 이상했었다라는 서술적 용법으로 똑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We had a snowy winter last year. 우린 작년에 많은 눈이 있는 어떤 겨울, 1번이야, 2번이야, 당연히 1번으로 사용됐죠. Snowy가 뭘 꾸며준다? Winter. 어떤 question? Strange question. 어떤 winter? Snowy winter.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it으로 시작하면 it is 결국 눈이 왔다 이 말이죠. 눈이 왔다. 어찌 왔다? 많이 왔다. 언제? 작년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눈이 내렸어요. It 눈이 내렸어요. It snowed. It snowed. 많이. A lot. A lot. 언제? Last year. Last year. 하고 똑같은 문장이죠. It snowed a lot last year. 하고 같은 문장이죠. We had a snowy winter last year. It snowed a lot last year. 됐습니까? 뭐 it snowed much last year 하고 갔죠. 많이 눈이 내렸어요. We had a snow winter. 또는 잠깐만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매우 눈 내리는 이었습니다. 이래도 되겠죠. 매우 눈 내리는 이었습니다. It was very snowy last year. 해도 되죠. It was very snowy last year. We had a snowy winter. 그래서 똑같은 snowy인데 was랑 합쳐서 이번엔 서술적으로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It was very snowy last year. 'We had a snowy winter last year. It was very snowy last y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ame was exciting. 그 게임이 어땠다? 신이 났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it was on 똑같은 표현 it was on it was an exciting game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The game was exciting이나 it was an exciting game이나 똑같은 표현이죠. 다만 exciting이 여기에서는 몇 번으로 사용됐냐? 2번으로 사용됐지만 여기 exciting game 만들었을 때는 1번의 방법으로 사용됐죠. 어떤 게임? 신나는 게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excite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excite의 뜻이 뭐라고 했죠? excite 아 흥분하다죠. 그쵸? 그럼 exciting은 흥분하는 게임이 막 흥분하고 있죠. 흥분시키다였죠. 흥분시키다. 신나게 만들다였죠. 신나게 만들다. 그러니까 exciting은 신나게 만들고 excited는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어떤 신나하는 신나게 흥분시키는 것을 당한 기분이 끝내주는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된 것 같죠. 바로 안에 말을 배열해서 바르게 배열해라. 그럼 각각 1번으로 사용된 형용사가 있을 건데 분명히 1번인지 2번인지 그러니까 따져보면 되겠죠? 1번 문장 가지고 완성된 뜻은 뭐겠어요? 일단 우리말로 뭐겠어요? 네, 차분.
내 남동생은 똑똑하다겠죠. 그렇죠? 내 남동생은 똑똑하다가 뭐예요? My 그렇죠? My little brother is smart. 이랬겠죠. 그니까 그럼 여기 형용사가 몇 개 있는지, 그다음 각각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이따 얘기해주세요. My little brother is smart. 형용사가 몇 개 있으며 그 녀석들이 하는 일은 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피자 delicious, very, 더, is, 있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 피자는 매우 맛있다겠죠. 됐습니까? 그럼 그 피자는 매우 맛있어요. 더 pizza is very delicious. Pizza is very delicious. 마찬가지 여기도 형용사가 몇 개 있으며 각각 하는 일이 무엇인지. 됐습니까? 1번에 일을 하는지 2번에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Kate of black cat has. 그래서 누가 뭐 한다? Kate가 갖고 있죠. 뭐를? 검은 고양이를. 누가? 그래서 Kate는 갖고 있습니다. Kate has 무엇을? A black cat. It has a black cat. 마찬가지 형용사가 몇 개 있으며 각각 하는 일이 무엇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떴어. there. 그렇죠? there 떴는데 끝에 온점이야 물음표야? 그렇죠. 그럼 있니가 아니고 있다겠죠. 당연히 몇 개가 있을 것 같아? 한 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 한 개는 어떤 뭐겠어? 키 큰 나무가 있다네요. 그렇죠. 키 큰 나무가 있다. 어디에? 그 정원 안에. 그렇죠. 키 큰 나무가 있다. There is a tall tree. 어디에? In the garden. There is a tall tree in the garden. 마찬가지 형용사 몇 개가 있으면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 됐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My little brother is smart. 그래서 형용사는 smart. 그쵸? 더 없죠? little. 그쵸? little이 하는 건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어떤 brother? 어린 동생. 됐습니까? 한정적으로 쓰였죠. brother를 꾸며주고 있죠. 그다음에 smart가 하는 건 1번이야 2번이야? 너무 뻔하죠? 2번이죠. 어떻다? 똑똑하다. 서술적으로 사용됐죠. My little brother is smart. 그래서 little과 smart가 형용사인데 각각 하는 일은 다르네요. 하나는 한정적, 어떤 brother 맞는 거고, 하나는 어떻다, 똑똑하다가 되고 있고. 그럼 the picture is very delicious 해서 형용사는 delicious. delicious. 또 없죠. 그렇죠? 더 없죠. 더가 뭐 형용사입니까? 아니죠. 관사죠. 관사. 정관사라고 배웠죠. 피자 명사고요. is 동사고요. very는 뭐예요? 어찌시 부사죠. 그러니까 그럼 delicious가 하는 건 1번이야 2번이야? 1번. 맛있다를 만들고 있죠. 서술적으로 사용했죠. 다음 Kate has a black cat.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는 black 하는 일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어떤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한정적으로 고양이를 꾸며주고 있죠. 고양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다음 there is a tall tree in the garden. 그래서 형용사는 tall. 또 없죠. there 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도 부사죠. is 동사, 관사, 부정관사, tree 명사, in 전치사, the 정관사, garden 명사. 그럼 토리 하는 일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어떤 나무? 키 큰 나무. 됐습니까? 다음 두 문장을 보기와 같이 한 문장으로 쓰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He has a dog. The dog is small. 오케이. 그는 뭘 갖고 있는데? 개를 갖고 있는데 두 개는 어떻다? 작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he has a small dog. 그는 어떤 개를 갖고 있다? 작은 개를 갖고 있다. 여기에 위에랑 밑에랑 공통으로 등장하는 형용사는 뭡니까? small과 small이죠. small과 small이죠. 근데 위에 small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작다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얘는 1번이죠. 어떤 게 작은 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로날두네. 호날두네. 호날두. Ronaldo is a soccer player. He is popular. 얘를 호날두라고 읽기도 합니다. 얘가 H 발음으로 하는 동네도 있어요. R을 H처럼 발음하는 동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Portuguese죠. 포르투갈 발음으로는 R이 H입니다. 그래서 얘를 호날두라고 읽어요. 호날두가 누군지 알죠? 그 잘생겼잖아. 아니 별로입니까? 본 적이 없습니까? 혹시 브라질 사람 호날두 말고요. 그쵸? 포르투갈 사람 호날두 있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없다. 호날두 잘생겼지? 그쵸. 인정할 수가 없대 지금. 들고 온 거야? 이 사람 브라질 호나우두고요. 이 사람이 얘는 도라고 발음해야 되나 보다. 똑같은데 이름 어차피 똑같이 못생긴 애들 나오네. 둘이 똑같죠. 인정할 수가 없다. 수민이 지금 잘생겼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어땠어? 이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니었으면? 모르겠다. 관심 없다 났는데. 이 사람은 브라질 호나우두고요. 이가 약간 생쥐처럼 생겼어. 못생긴 축구선수에 속하고요. 뭐 호나우두 치니까 뭐 이렇게 얘만 나오냐? 유명한 건 얘는 옛날 축구선수인데. 그렇죠. 그렇죠. 호나우지뉴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호나우지뉴. 더 잘생겼어요. 아, 우가 빠졌네. 좀 훨씬 잘생겼죠. 약간, 승민이 약간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건가? 네. 얘도 브라질 선수. 진짜 디발라 잘생겼잖아요. 누구? 디발라. 디발? 디발라. 발라? 파울로 디발라. 디발라? 디발라요. 디발라? 디발라 잘생겼잖아요. 오, 잘생겼네. 이건 좀 그런데 이건 좀 잘 나왔다. 얘는 약간 술 한잔 한 것 같고. 잘생겼네. 오, 잘생겼네. 약간 독일 태생 같이 생겼네. 이탈리아 태생인가? 그렇죠. 뭐 어쨌든 뭐 디발라든 뭐 호나우두든 뭐 호나우지뉴든 다 관심 없고요. 여학생들은 지금. 오케이. 그래서 호날두라는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오케이. 누가? 아, 디발라? 모르겠어. 그래서 호날두는 축구선수다. 그는 어떻다? 인기가 있다. 그럼 한 문장 하면 호날두는 어떤 축구선수다? 인기 있는 축구선수다 하면 되겠죠? 호날두는 인기 있는 축구선수예요. 호날두 is a popular soccer player 하면 되겠죠. 다 써야 돼. 여러분 다 썼는데 나도 다 쓰지 뭐. 호날두 is a soccer.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popular는 서술적으로 사용되는데 popular가 하는 일은 뭘 꾸며줍니까? 밑에 있는 popular soccer player 할 때 popular가 하는 일은 player를 꾸며주고 있죠. 정확하게는 뭐 soccer player를 꾸며주는데 정확하게는 player 어떤 선수 인기 있는 선수. 그렇지 이강아? 그렇죠. 책상에다 대고 욕하고 있지 말고. 그렇습니까? She lives in a city. 그녀는 뭐 한다? 도시에 산대죠. The city is big. 그 도시는 어떻다? 크다. 지금 서술적이죠? 근데 한정적으로 바꿔서 그녀는 어떤 도시에 산다? 큰 도시에 산다 하면 되겠죠. 그녀는 삽니다. She lives. 어디에? In a big city. 하면 되겠죠. She lives in a big city. 그녀는 대도시에 삽니다. 어떤 도시? 큰 도시. 한정적으로 바꿨고요. My father made cookies. 아버지께서 뭐 하셨대요? They were delicious. 그것들이 어떻대요? 맛있다. They는 뭐 드셔왔어요? My father made cookies 대신왔어? Cookies 대신왔어. Cookies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하니까 그냥 쿠키즈가 아니고 뭐야? The cookies 대신왔죠. My father made cookies. The cookies were delicious. My father made
My father가 made 하셨다. 어떤 쿠키들을? Delicious cookies. 이렇게 같은 표현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통점은 서술적인 녀석들을 한정적으로 바꿔서 똑같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꿨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니하고 머치. 그럼 매니하고 머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매니하고 머치 할 때 뭐 했나요? 매니는 세수 있는 명사의 구형. 머치는 세수 없는 명사를 사용. 오케이. 그 부분 얘기했나? 내가 머치에 대해서 뭐 좀 얘기 좀 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는 무슨 뜻이다? 많이 감사합니다. 많이 라는 뜻도 있다. 많은. 무슨 뜻도 있고, 많은 이란 뜻도 있고, 많이 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뭐 할 거다? 이 뜻으로 쓸 거다 하고, 이때 했을 때는 셀 수 없는 명사만 양이 많다고 얘기했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Kevin has many friends 하면 되겠죠. 아까 뭐 물어보겠다 해놓고 그냥 확 지나가 버릴 것 같네. 뭐 됐다. 그게 어려운 건데. Okay, Kevin has many friends. 친구가 많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We don't have much snow. 우리는 뭐 어느 동네 사는 사람이겠어? 서울 사는 사람일까? 부산 사는 사람일까? 강원도. 강원도 사는 사람이 We don't have much snow라고 그랬어? 서울 사는 사람이겠어? 부산 사는 사람이겠어? 부산에 사는 사람이 We don't have much snow 이랬죠. 그니까 되구나. 그 다음에 How much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How much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 자기의 얘기를 해주세요. 대답으로. 그렇습니까? How much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ow many apples are there? How many apples are there?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8개 있다고 대답해보세요. How many apples are there? 8개 있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any란 대답 듣고 싶어. Kevin has many friends에서 man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many Kevin have friends? 오케이. 내가 분명히 저렇게 하지 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 어떻게 부르면 돼? How many friends does Kevin have? 라고 어? 그래 안 그래 이강아? 왜요? 내가 그런 거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쵸? 넌 어쩜 좋니? 됐습니까? Kevin은 친구가 몇 명입니까? How many friends does Kevin have? 됐습니까? 근데 몇 명인지 목소리를 봤는데 하여튼 많다란 대답이죠. He has many friends. 하여튼 많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don't have much snow. 우리는 좀 눈이 많이 내리는 동네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뭐 영어스럽게 하면 우리는 많은 눈을 갖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눈이 많이 안 내린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표현을 it으로 하면 it is 시제가 현재 현대죠. 그렇죠. 눈이 내리지 않는다. It snow it Don't snow. Doesn't snow. 많이 much 하면 되겠죠. It doesn't snow much. 눈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We don't have much snow. It doesn't snow much. 똑같이 much가 사용됐지만 여기에 much는 어떤 snow? 많은 눈. 여기에 much는 어찌? 많이 내리지 않는다. snow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뭐다? 부사다. 많이란 뜻이야. 그 다음, hey, 수민, how much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다. 선배, how much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저희도 마찬가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Hey, how much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러면, I drink water
water. I drink too much water, so I can't count them. I can't count it. Okay? Yeah. How about you? Mm-hmm. How much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How much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I drink three glasses of water every day.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10리터 마신다. 죽겠다. 10리터 마신다. I drink 10 liters of water every day.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리터 먹으면 죽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ow many apples are there? 했어. 그러면 8개 있다. There is, 그렇죠. There are 8 apples. How many apples가 뭘 이루고 있어? 덩어리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친구 몇 명이니? 라고 물을 때도 뭐라고 물어야 돼? How many friends? 해야 되겠죠? 그니까. 그 다음. 헌법상 바르게 고쳐라. 오케이. 그래서, 수민, I ate too much ice cream yesterday.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강. Many people visited the island. Many people visited the island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성빈. There are many Chinese restaurants. 이렇게? 어디, 여기다가? There are many Chinese restaurants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수민. We don't have 뭐라고? 응? Much times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강 채점 다 맞은 것 같아 그렇죠 다 맞은 것 같으니까 이제 두 명이 나한테 맞겠죠 아. Hurry up, we don't have much time. Much 뒤에는 we 복수형도 없죠. We don't have much time. 우리는 시간이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uch time은 뭔 뜻이야? Much time. Much time, 많은 시간. Many times는 많은 횟수. 그렇죠. Time이 시간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뭐다? 횟수란 뜻이 있고 횟수란 뜻일 때는 세수 있어서 many times의 뜻은 여러 번 이런 뜻이다 됐습니까? 많은 횟수 여러 번 이런 뜻이다 근데 여기서는 서두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많은 횟수가 없다야 시간이 없다야 그래서 we don't have much time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도 there are many restaurants 횟수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are가 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형태 와야 되겠다? 복수형 와야 되겠고 복수형 왔으면 many가 와야 되겠죠 there are many Chinese restaurants 중국집 많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any 또는 much를 포함시켜서 다시 써라. 오케이. 그래서 relatives가 뭐예요? 뭐? 그렇죠. 친척이죠, 친척. 드디어! 이강이 원래 알고 있어서 안 찾아왔고, 그치? relatives의 뜻을. 그쵸? 인포메이션 온 더 서브젝트가 뭐예요? 인포메이션 온 더 서브젝트 중요한 과목 아 중요한 과목 임포턴트 서브젝트구나 이게 정보 과목 인포메이셔널 서브젝트 인포메이션 온 더 서브젝트는 이런 구조로 인포메이션 온 더 서브젝트 과목에 대한 정보 주제에 대한 정보 서브젝트가 과목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주제란 뜻도 있죠. 주제에 대한 정보, 그 주제에 대한 정보, subject에 대한 information, 주제에 대한 정보.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우리 가족은 뭘 갖고 있단 말이야? 친척을 갖고 있다. 그럼 my family has many relatives. 하면 되겠죠. My family has many relatives. 나의 가족은 친척이 많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없다? 많은 우유가 없단 얘기겠죠. 그렇죠? 그 병 안에는 많은 우유가 없다. 그럼 그 병 안에 많은 우유는 없습니다. In the bottle 하면 되겠죠. There isn't much milk in the bottle. 그 다음에 나는 많은 땅을 본 거야? 많은 학생들을 본 거야? 어디에서 봤대요? 땅 위에서 했습니까? 운동장에서. 운동장에서죠. 나는 운동장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보았다. 난 운동장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보았다. I saw so many students on the ground. I saw many students on the ground. 그 다음에 그녀는 그 주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진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까? 그녀는 그 주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She doesn't have information. Doesn't have much information on the subject. 됐습니까? She doesn't have much information on the subjec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하다 보니까 뭔가 생각나는데. 가구가 뭐죠, 영어로? 네? 잡지? 아니요. 또 까먹었죠, 여러분들. 아, 아니요. 가구가 뭐였더라? 퍼니처 쓰세요. 전부 다 가구 퍼니처죠. 그럼 많은 가구는 뭘까? 많은 가구 many furniture many furnitures 하면 되겠죠? 그쵸? 그니까, 뭐, 전부 다 셋 다 딱밥 맞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많은 가구는 뭐다? 많은 가구는 뭐다? 많은 가구가 영어로 어떻게 된다고? much furniture죠. 왜 그래요? 됐습니까? 여러분 전번에 명사 파트 마무리 시험할 때 마카 틀렸던 문제 퍼니처 셀 수 없다니까. 그러면 가구 하나는 뭐라 그러면 될까? 가구 하나 A piece of furniture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가구 하나는 뭐라 한다? A piece of furniture. 많은 가구 much furniture 입니다 much furniture. 됐습니까? 많은 빵 much bread. 습니다. 많은 음식. Much food. 다음 관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우리 말로 바꿔라. 매니나 머치를 써라.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무엇을 많은 시간을 뭐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We don't need. We don't need what? We don't need much time. 오케이. 우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당연히 현재 시제적 느낌이죠. 다음, 그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누가? 그가 무엇을? 뭐 했다? 시제는? 과거. 과거죠. 그러면 he made what? He made many mistakes. Mistake는 셀 수가 있죠. He made many mistakes. 그니까 꽃병에 꽃이 많이 있다. 그니까 어디에 그 꽃병 속에 무엇이 많은 꽃이 뭐한다 있다. 한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어 언제 있어 현재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many flowers. There are many flowers. Where in the vase? There are many flowers in the vase. 그 다음, 무엇을?
너무 많은 설탕을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너무 많은 설탕을 먹지 말아라. 먹지 마. Don't eat. 무엇을? 영어로 하세요. Too many sugars. Too many sugars. Don't eat too many sugars. Too much sugar. 슈가를 어떻게 셀래요? 뭐 내일까지 니네 집에 있는 설탕 개수 다 세워. 그래서 man이랑 했는 벌이야. 그러니까 don't eat too much sugar. 오케이. 다음부터는 이제 끝까지 다 풀어와야 되는 거 아시죠? 넌 시험 치고 가고. 넌 시험 치고 가고. 나이는 다 쳤어. 수고하셨습니다.